자, 니빠 들어가요. 어이. 전신 마취 하실래요 말래요? 간다! 여기 업장 맞아요? 민증 까봐요. 아니. 신분증이랑 까보라고. 여기 업장 여기 뭐야 이거. 시민 소비자, 아 하비 컨슈머 개그맨 김우명 인사드립니다. 혹시 네. 그루밍 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루밍 남? 네. 그루브 타는 거 뭐 이건가? 이거 그루브 타는 건가? 그루밍족? 패션과 미용에 신경 쓰는 남자들을 말하는. 아, 나 같은 사람 얘기하는구나. 어떤 쪽에 많이 신경을 쓰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어떤 몸매. 아, 됐고요. 이거 봐주세요. 뭘 너무나 많이 사랑한지 뭘 너무나 많이 사랑한지 뭘 너무나 많이. 내가 보니까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루밍족이면서도 지금 피부 있죠? 피부가 지금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피부 요즘 여자만 가꾸는 게 아니라 남자도 가꾼다. 그래서 내가 공통점이 피부네 지금 딱 보니까. 어때 피부 맞죠? 한번 가보실까요? 그럼 처음부터 피부였어 또. 어떤 취미생활을 하길래 여기에요. 여기라고요? 여기냐고요? 아, 네, 여기요. 아유, 안녕하세요. 예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아, 여기를 앉으라고요 지금? 네. 뭐 인사도 안 했는데 벌써 앉으라고요? 예예 예,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시면 되세요. 예예. 아, 네일, 손, 아트, 미술, 손의 미술 맞죠? 네. 사실 저는 할 게 없는. 남자분들도 많이 하세요. 아 그래요? 아 근데 남자가 손에 이렇게 크게 막 여기 앉으면 안 되나? 여기 앉아야 되나? 오늘 시술은 다 원장님이 해주시고. 아 그 원장님 아니세요? 한 분 더 계세요. 아 본인은 누구세요 그러면? 직원? 제가 원장이긴 한데 그러면 시술해 주실 분은 따로 모셨어요. 아 그래 따로. 아. 아 본인 업장에서 다른 사람을 모셔왔다. 아 알겠습니다. 정말 잘하시는 분 모셨어요. 아, 김민정 원장님. 원장님 이름이요? 네 김민정 원장님. 김윤정? 민정. 김민정 원장님. 김민정 원장님. 저희 여성 전용이고요. 남자 손님 안 받아요. 여기 업장 맞아요? 민증 까봐요. 아니 신분증이랑 까보라고. 여기 업장 여기 뭐야 이거. 면허증 까봐요. 어디 있어? 저기 있네. 저 당신 저 민정 씨 거 저 신분증 까 면허증 까봐요. 예예 예, 사진. 김민정이. 예예 예, 여기 저 김민정 씨라고 여기 적혀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사진 네. 보지 마세요. 옛날 예. 사진 창피하니까요. 예, 잘 봤습니다. 근데 저 우리 원장님이랑은 뭐 어떤 관계? 하나 씨는 이 장소를 대여해 준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은 알려주려고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아 그럼 저 손을 좀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 우리 민정 선생님한테 한번 배우고 싶은데. 근데 손톱이 왜 다 그 이 두 번째 손톱 하나만 길렀어요? 아 요거는 용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뭘 뺄 때 뭐 코딱지 그다음에 뭐 코딱지 그다음에 뭐 코딱지. 아, 들어서 못 하겠어요. 들어오니까 소독해요. 아 사람한테 뿌리면 어떡해? 사람용이에요. 사람용. 아 씨.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아, 그 손톱은 그 제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잘릴게요. 근데 잘라줄 수도 있나요 여기서? 뭐 손가락은 못 잘라요. 아니 손톱이요. 예 알겠어요. 그러면은 가장 선생님이 좋아하는 손가락 하나를 골라서. 아니, 뭐 손톱 안 자른 이 손톱이. 아 요거요? 너무 많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제 도화지 같아. 아 진짜요? 이 도화지에 예. 칠을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예쁘게 네. 다듬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거 엄지 이거 힘 빼고. 예예. 예. 힘 빼요 힘 빼. 아 힘 빼요? 안 받아봤어요. 힘 빼요 힘 빼. 어 힘 빼. 알아서 이렇게 때려서 이렇게 때려서 되는 겁니까?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손님 중에 처음 오신 분들이 힘주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공감돼. 아니 돈 내고 하는 건데 정당 이렇게 때리면 되냐고요. 힘주면은요 예쁘게 안 나오고 본인도 힘들고 서로 힘들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선생님. 힘 너무 주시면은 시술하시는 분도 되게 불편하고. 예. 야 이거 손톱 이거 아 근데 너무 밑에 소리 낼 건 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소리 낼 건 가라고. 아니 여기 밑에 긁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 근데 그 여기, 기분 여기는...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 시원한 갈림의 느낌. 어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네 죄송합니다. 네 뺄게요. 소리 내지 마요. 예예. 예. 자 이제는 어 여기 주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 더러운 거 있잖아요. 예. 없앨 피테크를 밀어내는 과정인가요? 네네. 3단계 과정. 예. 부셔로. 예. 보통 남성분들이 이제 손톱을 예예. 예. 예, 자르기만 하고 다듬질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한 40년간 아무것도 이제 안 밀었던 거를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40년간이요? 용명 씨 50년간인가? 미안해요. 40인 줄 알았어요. 니빠 들어가요. 어, 잠깐만. 니빠가 들어갑니다. 예, 니빠 들어가요. 자, 아, 이야! 이게 지금 김영명 씨 몸에서. 아, 이게. 야, 깨끗하다,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하니까 시원한 느낌이 있죠, 괜히. 예, 예, 예. 예 저도 쾌감이 있어요. 이런 게 몸에 있으면 안 좋은 거예요. 자, 이제 뭐 어떤 디자인 하실 거예요? 우리 딸이 노란색을 좀 좋아해서 아~ 예, 노란색을 노란색 네. 바탕에 뭐 조금 뭐 문양을 넣어줘요? 그럼 좀 우리 로운이가 좋아하는 토끼가 있거든요. 예.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보여주세요. 일단. 요런 토끼. 아 요런 토끼. 아, 없어. 분홍색 뭐 있어? 돼지는 싫어요? 돼지가 아래 있고 돼지 머리 위에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예. 노란색 먼저. 노란색 먼저. 네네 네. 고맙습니다. 아, 요게 지금 네일아트에서 네 번째 단계 이제 칠하는 단계인가요? 네, 이거는 이제 기본을 칠할 거예요. 아, 기본 칠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림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밑바탕을 좀 칠하잖아요. 네네네. 네, 그거를 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아,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근데 손을 왜 이렇게 떠세요? 제가 오랜만에 남자 손님의 손을 잡으니까 손을 떠나봐요. 자, 드세요. 드세요. 들어왔어요? 예, 들어왔어요. 네.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다시 넣어. 아 뜨거워! 씨. 잠깐 빼다 넣는데 다시 넣어. 아 진짜로. 다시 넣어. 어, 얘기를 해줬어. 얘기했잖아.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뜨거울 수 있다고. 그러니까 뺐다가 다시 넣으라고. 그리고 이거 뜨겁게 하는 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해본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빨리 넣어야 돼. 그리고 이거 많은 여성분들이 해봤어요. 어느 정도 뜨거운지 알아요. 그냥 잠깐 뜨겁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다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또 느낌이. 조심하세요. 움직이면 안 돼요 지금부터. 네네네. 아니 그리고 손을 너무 떠세요 이 선생님. 아, 너무 뜨거워. 아 이게 뭡니까 옆에. 아니 여기 지금 여기가 뭐예요? 옆에 이게 또 나왔잖아요. 이러고 집에 들어가도 괜찮겠어요? 빨리 얘기해요. 이러고 집에 가도 되겠어요? 예, 뭐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예. 어, 근데 이제 보십시오. 아, 광이 딱 나가지고. 이걸로 해야 돼. 예. 아, 이거 짧습니다. 근데 보통 이게 요렇게 하면 여기까지 단가가 얼마인가요? 역장수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래요? 사장님 마음. 그래서 뭐 싸게 하시는 분들은 싸게 하고, 예, 좀 내가 좀 실력이 월등해서 뭐. 난 더 받아야겠다 하시면 더 받게. 아트를 추가하실 때마다 금액이 더 올라가죠. 내가 이거 영구적으로도 해드려요. 아 손에서 아예 안 떨어지게? 네 용접 저기 철무점 가서 용접을 해버려요. 참 다치지 않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해달라는 사람의 한해서만 해줘요. 예, 다 해드리진 않아요. 예. 아 그럼 가운데로 해줘요? 완전 귀 쪽으로 원장님 편할 때로 해주십시오. 가장 이상적으로.
근데 이게 시청자분들도 이해하실 거예요. 네, 이게 접혔는데 미완성이 좋은 거니까 예, 미완성이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할게요. 자녀분이 로니가 무슨 모양이에요? 별 좋아해요? 동그라미 좋아해요? 네모 좋아해요? 아니면 뭐 좋아해요? 하트 좋아합니다. 하트요? 네네. 주세요. 요게 지금 숨 두시지 마세요. 숨 두시지 마세요. 이제 마무리다. 마무리다. 네. 요거는 무슨 단계인가요, 선생님? 이건 마지막에 이제 완벽하게 된 거를 포장한다고 해야 되나? 덮는다. 아, 뭐 그래가지고 광도 나고, 네네. 이 우리가 우리 한 내일을 보호도 해주고, 네네. 예, 윤기도 나게 해주고 뭐 그런 거. 아유 완벽해요. 뭐 스티커 구겨진 자격도 보이고, 이 파츠가 잘못 붙인 것도 보이고 너무 완벽해요. 누가 봐도 제가 한 거예요. 야, 이 정도면 로운이가 좋아하죠. 와, 진짜. 오, 이 원장님 솜씨가 대단하십니다. 네, 어떻게 할래요? 이거 지금 하나 하는데 2시간 걸렸거든요. 나머지 손 다 할래요, 말래요? 한 손 열 열 개요. 열 개 다요? 네. 이틀 걸려요. 이틀 걸려요. 열 개 이틀이면 총 발까지 하면은 4일이 걸린다는 얘기네요. 예. 거의 밥은 옆에서 시켜놓고 먹어야겠네요. 예. 오사카에서 밥 먹고 와도 안 끝나 있겠네. 맞아요. 예. 한번 되새겨 볼게요. 처음에 작업이 손톱 깎고 손톱을 깎고 그 기본 베이스 젤을 발라주고 베이스 젤 발라주고 그다음에 색칠을 하고 연화제인가 뭐 그거 발라주고 네. 그리고 뭐 파츠를 붙일 거면은 그 본드하고 그 파츠를 올려서 붙인 다음 네네. 마지막에 덮어주면 돼요. 아 진짜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게 이종 이런 느낌이면 해운대 가서 손만 보여주면 남자들이 반할 그럴 소리. 그럼 제가 이제 알려드렸으니까 네. 그러면은 용명 씨도 남들에게 좋은 영향력으로 그렇죠, 그렇죠, 재능 기부를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예.